고 김용균 씨와 비슷한 일을 했던 동료 노동자가 어떻게 김용균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과정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조명도 바꾸고 그 당시 문이 닫혔었지만 그 문을 연 상태긴 했지만 굉장히 정말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떨어지는 그 석탄 부스러기를 펴내야 했던 김용규 씨는 고개를 숙이고 그 석탄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다가 정말 외롭게 자기가 죽어가는 순간에 누구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위험의 사업장에서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안전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안전줄조차 고개를 들이밀고 그 석탄을 끄집어내는 일을 할 때는 잡아당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외주화를 해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위험한 일을 거의 죽음의 사업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제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문 이외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유가족께서는 김용규 씨가 일하던 그런 사업장은 그나마 나중에 만들어진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 1호기부터 8호기까지도 저희가 잠깐 둘러봤었는데요. 거기는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가족이 원하는 거는 1호기와 8호기도 우선 멈추고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고 현장의 특별 근로과정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소통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민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산안법에 대해서 반드시 통과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금년 3월 정부는 80년 5.18 광주화민동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의 무한 시민을 향한 총포를 거부한 그는 직위 해제된 뒤에 계엄사령부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 고문 후유증으로 1988년 10월 10일 사망합니다.